뭐 반영 비율도 대학마다 다르고. 네네. 그래서 일단 유리한 조합을 찾아야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미션이 될 텐데. 네. 좀 어떻습니까? 이게 유리한 조합을 찾기 위한 이제 어떤 프로세스를 좀 설명해 주시죠, 선생님. 지금 그 수능 성적이 아마 웬만큼 이제 12일 이후로 네. 이제 오픈이 돼 있고 뭐 선생님 늘 말씀하시는 게 내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는 결과치를 놓고 얘기하는 거니까 네. 남의 애들 다른 친구들의 성적은 어떠냐를 같이 이제 봐야 되는데 네. 결국에는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뭐 국어 수학 그다음에 영어의 등급이지만 탐구까지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내 영역 안에서의 뭐 성적이 괜찮은 영역은 어떤 영역이고 그 영역을 내가 이제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에서 네. 지원을 했을 때 그 영역을 조금 더 반영 비중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유리해지겠죠. 그렇죠. 이렇게 어떻든 간에 나에게 조금 더 반영 비율을 높게 내가 잘하는 영역에 반영 비율이 높은 그런 대학을 찾는 게 일단은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렇죠. 물론 내 안에서의 영역별 네. 분석이 먼저 된 이후예요. 그럼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다른 친구들의 영역별 뭐 성적들을 좀 봐야 되는데 요거는 지금 아마 각 기관이나 또는 이제 뭐 교육청에서 나온 그 자료들도 보니까 점수 대비 영역별 평균이라는 게 있어요. 맞아요,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국어 수학 탐구 예. 대략의 이제 총점을 가지고 보면 나는 국어 성적이 예를 들어서 뭐 130점인데 또는 뭐 125점인데 내 국수탐의 총점대로 보니까 다른 친구들의 성적은 뭐 130점에서 120점이라면 5점 정도가 내가 높거나 낮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내가 이제 국어가 유리한지 불리한지가 계량이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영역별로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내가 유불리 정도도 좀 점검을 해서 네.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반영 비율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점수대하고 또 비슷한 친구들의 영역별로 점수대 그러니까 뭐 지피지기가 되겠죠. 그렇죠. 이런 정도의 분석을 통해서 일단 수능에 있어서부터 내가 어느 정도 유불리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목표 대학과의 유불리 정도를 적응하고 난 다음에 네네. 문제는 이제 가군, 나군, 다군에 세 번의 지원 기회가 있는데 네. 지금 그 물론 뭐 배치 종이 배치표를 지금도 보고 뭐 갈 수 있겠다 없겠다 이걸 판단하진 않지만 네. 어느 정도의 레인지 국수탐 기준에서 레인지로 뽑았던 그 대학 안에서 내가 얼마만큼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뽑은 뭐 다섯 개 정도의 대학별로 다 계산을 해보고 우선순위를 두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가군, 나군, 다군별 우선순위를 두면 나중에 이제 조합을 맞출 때 네. 가군에서는 이 대학, 나군에서는 또 이 대학, 다군에서는 이 대학. 내가 가장 우수한 대학들, 이제 더 유리한 대학들은 이런 대학들이고 상대적으로 불리한 대학들은 어떤 대학들인지를 놓고 나중에 가군, 나군, 다군의 최적의 조합을 찾으면 되잖아요. 네. 그러기 위해서 이제 군별로 내가 유리한 대학과 그렇지 않은 대학들을 좀 우선순위를 정해놓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다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네, 중요한 핵심 내용이죠. 네, 네, 감사합니다. 최고 입시 전문가다운. 네. 그러니까 한 가지만 이제 또 네. 이게 말씀하시다가 이게 네네. 패스가 된 건데 네. 학생들 중에는 가끔 이 시기 물어와요. 네. 선생님, 저는 표준 점수가 유리해요. 뭐 100분위가 유리해요. 뭐 이런 거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아까 영역대별 평균 점수도 말씀해 주셨지만 네. 또 그 입시 기간이나 또 학교의 자료를 가보면 원점수 대비 표준 점수의 하락폭 네. 또 원점수 대비 100분위 하락폭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표준 점수는 구조적으로 원점수랑 비슷하게 하락하거나 덜 하락하고. 그렇죠. 네. 근데 백분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기간에 가보면, 어느 구간에 가면 동점자가 많으니까 네. 갑자기 확 떨어지는 네. 그런 게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백분위는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 자기 원점수보다 수치가 작으면 네. 엄청나게 떨어진 거고.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내가 80점 맞았는데 백분위가 65 이렇게 써 있으면 네. 엄청나게 백분위는 불리한 대학이고. 네. 85점 맞았는데 100분위에 뭐 89라고 적혀 있다. 네. 그럼 이제 100분위에서는 좀 유리한 조합이고 네. 뭐 이런 건데 아마 국수는 크게 문제 없게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탐구 같은 경우가 네. 네, 자기 표준 점수가 60점대에서 시작하는데 100분위가 진짜 과목마다 달라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추선생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내 점수만 내 과목만 계산할 게 아니라 네. 다른 과목들의 어떤 컨디션도 좀 미리 체크를 해놓는 그래서 유리한 조합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사다성어 지피지기 네. 그러니까 본인 성적에 대한 분석 내가 뭘 더 잘했느냐 그다음에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선생님 그 네 개 영역을 고루 못한 친구도 있어요 네.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나한테 너무 무리한 요구였다 예. 사실 우리 부모님한테 내가 얘기했다만 그래서 뭐 특정 영역이 폭망한 친구들 네. 반대로 이제 특정 영역이 너무 이렇게 잘 나온 친구들 입장에서는 뭐 네 개 반영보다는 뭐 세 개 반영 뭐 아니면 뭐 심지어는 올해 뭐 가천대 일반 전형 2가 그런데 두 개 영역 반영도 있어요. 네, 두 개 영역 반영도 있죠. 물론 이제 거기는 추가 합격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맞습니다. 이 금년도의 정시는요, 새 판입니다. 새로운 판이 짜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단정 지을 수 없는 영어 절대평가의 등급의 점수가 네.
정말 휘황찬란한 변화를 주도하고 있고요. 네네. 그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영역별 반영 비율도 국어와 수학과 탐구인데 사실은 뭐 자연계열은 수학과학이 반영 비중이 높지만은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이 다 높은 대학들도 있고요. 맞아요. 또 이제 탐구가 또 일부 그 영어의 반영 비중을 나눠 가진 대학들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이 입시 결과에 작년도의 기준들을 많이 준용해서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게 착안하면 영역별로 내가 점수가 이제 잘 나온 영역이라든지 뭐 아까 말씀 폭망이라든지 이런 영역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의외로 뭐 예전 작년 같은 경우는 홍익 대 뭐 4개 중에서 3개만 골라서 반영하는 뭐 이런 대학들 지방의 일부 대학들인지 그런 대학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대학들 중에서도 사실은 영역별 반영 비율이 높거나 또는 내가 이제 영어가 조금 부족한데 영어에 보니까 등과 점수 차이가 크지 않고 뭐 감점만 해준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의외의 변수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경쟁률 추이도 저는 못 믿겠어요. 맞습니다. 지금 금년에는 사실상은 어디를 봐도 믿을 구석이 없어지는 상황.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세 판이 짜지는 새로운 게임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설명해야 할 때 저희가 이 친선생 포함해서 3개년 경쟁률의 추이가 올해 반영이 투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올해는 그렇게 말을 못 하더라고요.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반영 비율이나 뭐 점수 값이나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전년처럼 똑같이 움직일 것이다. 이게 아니고 또 군별 아까 가나다 조합을 생각하자고 하셨는데 군별 이동 흐름이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보통 그 많이 하잖아요. 모의전 해보면 뭐 가군의 A 대학을 지원하는 애들이 나군은 어느 대학을 많이 썼다 이런 것들이 이제 대이동을 하는 거죠. 대이동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영어의 반영 방법이나 탐구의 어떤 반영 방법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값이 좀 올해는 좀 달라질 수 있는 네, 그런 거라서 진짜 저는 생각도 못했네요. 세 판. 아니 저는 이치우 선생님 이렇게 말씀 듣고 있으니까 구구절절 너무 오르신 말씀인데 짜증이 나네요. 그러니까 저는 누구한테 짜증이 나? 이치우 선생님께. 아니 저는 아직 아니 나는 이거 지금 오늘 이거 지금 아직 입도 못 댔는데. 아 그러세요? 네. 아니 벌써 이제 세 판까지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네. 네, 정말 구구절절 오르신 말씀이세요. 그래서 지금 네. 할 얘기 없다는 얘기 있어? 아니 있다고 나도. 네. 네. 얘기해봐 이거.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실제로 이제 학생들이 그 정시 이제 그 정시 지원과 관련해서 수능도 맞고 이제 이게 정시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분이 다 말씀하신 건데 이제 학생들이 어떤 생각이 있냐면 아 나는 우리 담임 선생님을 믿어 또는 나는 평소 우리 학원 선생님이 최고야. 맞아요. 또는 있어요, 나는 있어요. 인터넷에 어떤 특정 업체를 믿어 서비스를 필승 합격 서비스에다 가입돼 있어. 네. 이렇게 생각하고. 제공된 일부의 정보만 가지고 어떤 판단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일단 첫 번째 저는 해야 될 게 이제 두 분 다 말씀하신 거예요. 정리하면 이게 사실은 이 정시는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이 결과가 숫자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 숫자가 눈에 보이는 숫자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마다 과목 영역별 반영 비율도 다르고 그다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즉 우리가 제공받은 자료의 일종 배치 점수라고 하죠. 네네. 그것과 관련해서 그건 평균값이 아니고 자기와 각 과목별 편차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이 숫자를 모든 가능한 방식으로 다 계산을 해놓은 게 먼저예요. 맞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어느 영역에서 유리의 불리해를 알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걸로는 부족해요. 네. 유리의 불리해가 아니라 몇 점 유리해, 몇 점 불리해까지 정확하게 나와야 내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대학들의 요강들을 다 분석을 해서 내가 어느 대학을 지원했을 때 유리하고 불리한지가 판단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첫 단추는 무조건 나에게 주어진 숫자를 모든 경우의 수 를 가지고 다 분석해라. 이게 첫 번째가 될 것 같아요.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안 해봤던 거기 때문에 게을리하거나 아니면 방치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근데 있어요. 근데 이게 애들이 그 학생들이 일일이 직접 안 해도 요즘 엄청나게 그 계산하는 툴이 다 있어요. 툴이 다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제공하고 소셈이 있어요. 학원에서 제공하고 인터넷에서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아, 근데 그게 독이 되는 게 그것만 믿고 거기에 너무 의존하려고 하는 거죠. 기술에 의존하려고 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설명할 때도 말했는데 세 판이 짜진 2018학년도 입시는 기술, 그러니까 뭐 어떤 모의전이나 학교 계측이나 어떤 수치가 다 함수값이 들어가서 계산되어 나온 프로그램만 의존하지 말고 인술. 네. 이제 인수는 뭐 병원에서 이제 뭐 어디 인자를 쓰는데 저는 사람 인자를 쓸 거예요. 사람의 전략, 인술. 이게 이렇다 보니까 좀 자기가 먼저 공부하고. 동의. 네. 공부해야지 선생님 무슨 말씀을 하시면 알아듣죠. 그게 저는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면 결과값만 보게 되면은 그게 계산되는 과정에서 왜 이게 중요하게 반영됐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윤식수 말씀하신 대로요. 얘기 핵심이 저희도 이제 사실은
대학별 실제로 계산되는 식을 보면 그 저희가 가늠자를 처음 말씀드렸던 배치표의 점수가 사실은 다 다르다고 얘기는 하는데요. 배치표의 기본적인 점수에서 내가 도저히 갈 수 없는 마이너스 10점이 차이가 나요. 근데 대학별로 계산식을 했는데 플러스 10점이 나와요. 이러면 아,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 기준점에서 내가 마이너스 10점인데 플러스 10점으로 갔다는 것은 방금 윤신영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뭔가 내가 유리한 측면이 몇 점인지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게 네, 플러스 10점으로 작동을 한 거예요. 사실 마이너스 10에서 플러스 10이면 대학별로 점수 폭이 확대되더라도 20점이에요. 적지 않거든요. 그렇죠. 이걸 찾아야 돼요. 그래야만 그 신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맹신해서 되네. 내가 대학별로 계산하니까 유리한가 보다. 라고 지원하는 것은 오판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정말 중요한 말씀.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건 이제 군별 조합이라는 건데 다구는 사실 상위권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좀 이따 뒤에서도 얘기를 할 텐데 시간이 지금 얘기하세요. 못할 것 같아요. 좀 이따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하시죠. 다구는 상위권 친구들 입장에서는 쓸 대학이 별로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안 쓰거나 아니면 던지거나. 맞아요. 근데 이제 중위권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또 쓸 대학이 있어요. 있죠. 올려 쓰거나 아니면 소신껏 쓰거나 내려 쓰는 건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가나군에서 어떻게 보면 신중한 전략을 짜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리한 조합으로 가군의 모 대학이 합에 걸린 거예요. 아, 여기 괜찮다. 아, 예, 예. 여기에서 소신이야. 네네. 뭐, 플러스 10점이라고 떴지만 나와 같은 조합으로 오는 애도 질 수 있어요. 있죠. 항상 그렇죠. 나만 생각하자고 안 했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여기를 소신이라고 내 결론값을 내렸다면 나군에는 이제 하향이나 안정을 도모해야 되는 뭐 이런 것들을 같이 계산해줘야 되는데 이게 모의지원하고 온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그게 없어요. 그냥 저는 가군에서 파란색 나온대. 몇 점 남아요? 뭐 여기서 몇 점 남아요? 이런 거. 그래서 실제 결과를 나중에 열어보면, 그럼 다행히 뭐 세 개를 다 붙었는데, 나중에 뭐 합격한 친구들하고 가서 얘기해보니까, 내가 18점 정도 내렸었더라고요. 뭐 이렇게 아쉬워하는 친구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반대로 다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세 개 다 떨어지고, 이제 추합으로 간신히 하나 붙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게 이제 정시의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결국은 기술에만 의존할 게 아니고 제발 분명히 그거 많을 거예요.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맞아요. 대로요. 다 안정이라고 봤는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가군도 안 돼요. 나군도 안 돼요. 다군은 추합의 번호가 뒤쪽 예비 뒤쪽에, 번호 뒤쪽에 200번,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을 거라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지원의 패턴 자체를 금년에 나오는 그 대학별로 계산된 계산식만 가지고 일단은 판단을 하게 되면 그 점수에 플러스 마이너스 점수로 판단하다 보니까 된다라고 인지하고 넣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이 작동하는 것들이 보면 기관마다 점수도 좀 다를 수 있고요. 내가 이제 사실은 유리한지 불리한지 부분도 그 똑같은 아이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지원하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같은 생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밀려날 수도 있다는 점을 조금 더 염두에 둬야 될 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 번의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군별 조합까지 우리가 자연스럽게 네네네. 얘기하게 된 건데 이런 질문도 많이 하지 않아요? 학생들이 선생님 입시 기관마다 예상 점수가 너무 달라요. 네네. 그래서 어디는 너무 높고 어디 한 두 개, 세 개는 비슷하고 근데 높은데 얘네는 우리를 너무 야박하게 점수를 봐주고 있고 여기는 굉장히 인간적이다. 사람의 심리는 따뜻하게 봐주는 데를 이제 보는 건데 애들이 다 적어보고 쓰면 우리 떨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리거든요. 사실 이제 뭐 어떤 책임 소재 때문에 일부 기관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 좀 너무 높여서 예측하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지 않나요? 처음에 학생들이 처음에 고민할 때는 우호적으로 그러니까 점수를 좀 긍정적으로 평가준 걸 좋아하다가 나중에 결과 받아보고 이렇게 안 좋은 결과 나오면 막 이런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저희는 이제 사격이 있지만 뭐 공격 선생님들을 뭐 이렇게 공격하는 디스 발언이 아니고 선생님은 안 된다고 하는데 여기는 왜 된다고 그래요? 이런 질문도 하는 거고요. 있어요. 맞아요. 반대로 우리 선생님은 죽어도 절대 안 된다. 근데 여기가 되냐? 뭐 이렇게 의심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학교에서 입시 지도를 할 때 아주 예전에는요. 이게 그 원서 쓸 때 담임선생님 도장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담임선생님이 안 된다고 하면 못 쓰니까 그랬지만 지금은 담임선생님이 안 된다고 해도 본인 마음대로 지원할 수 있으니까 이런 이제 부담은 좀 덜 하는데. 그렇죠. 그 저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군별 조합은 답이 딱 말씀하셨는데 조합이라는 단어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각 가나다군을 각각 어떤 지표만을 가지고 각각 보게 되면 이 안에 숨어있는 지원자들이 A를 선택하고 나머지를 뭘 선택할지에 대한 흐름이 있는데 이 흐름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전혀 동떨어진 지원을 하다 보면 결국은 본인이 기대했던 값에서 다 벗어나버리니까 다 떨어지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저는 실제로 그 설명할 때 어떤 얘기를 해주냐면 이제 소위 이제 그 종이 배치표 엄마들 이야기식의 장판지라고 할게요. 장판지. 실제로 뭐 그걸 깔고 주무시는 분 없겠지만 근데 이 장판지 배치표가 또 유용한 게
벽면에 붙이잖아요. 그러면 네. 뭐 난방도 될 거예요. 근데 되는 걸로? 그 N쪽에 나와 있는 기준 점수가 네. 군별로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점수를 가군을 기준으로 놓고 나군, 다군 이렇게 딱 붙여놓으면 이제 자기 점수 때 해당되는 가군 대학을 내기를 소신으로 쓸 때 네. 옆에 나군에는 대학이 어느 정도 분포하는지 네. 모집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그럼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거기 합격하는 아이들이 여기를 다 빼나갈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추합이 되는 거고 네.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거기서 떨어지면 다 오겠죠. 네. 근데 그런 값들을 애들이 좀 한눈에 볼 수 있는 건 사실은 온라인상에서는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작업들도 사실 지금 뭐 입시 기관들이 지난주에 다 성적표 배치표 네. 다 발표를 했어요. 네. 지금 뭐 재수하겠다 그러면 주는 거 아닙니까? 네. 학원 가면 이거 가지고 집에다 붙여놓고 이걸 돋보기로 들여다보는 게 아니고 맞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지선님 지난주부터 말씀하신 레인지 어느 정도 이게 어바웃으로 요 정도 범위를, 이렇게 네. 범위를 갖다가 이렇게 측량하는 것으로도 좀 활용하는 게 학교에서는 요즘은 그 배치표의 장판지 배치표 이거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입시 상담할 때 입시 상담실에다 이렇게 쫙 붙여 전시형으로 네. 멋있거든요. 색깔도 있고 네. 색깔도 있고 네네. 네. 그 지금 말씀하셨던데요. 네. 이 가나다 군별에서 진짜 정말 주의를 요해야 될 것은 아까 제가 세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지원의 큰 흐름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진학제도 하시고 아이들한테 상담하시면서 가군을 여기 쓰는 아이들은 나군을 여기 쓰고 너도 이제 뭐 다군은 여기 이렇게 이제 가나다군의 어떤 그 지원의 패턴 자체는 대학이나 학과를 놓고 보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결과 자체가 내가 가지고 있는 스님 말씀하신 대로 이 가군 안정 쓰려면 여기 쓰고 나군은 뭐 도전하려면 여기를 하고 다군은 소신 지원 얘기를 해라. 라고 해서 나오는 결과가 말씀하신 그 결과값하고 예를 들어서 대학별로 계산했을 때 나오는 값이랑 똑같아야 되는데 안정이라고 선생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대학의 학과 점수가 마이너스 점수가 나온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려요. 그게 그렇게 나오는 결과 자체는 새로운 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가지고 있던 생각이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이 점수 자체가 그렇게 나올 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학으로 계산하니까 다르게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사실은 새로운 전혀 다른 판이 될 수 있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또 군별 조합을 짤 때는 네.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지원 원칙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올해 꼭 가겠다. 예, 예. 그러면은 가나군 모두 다 상향 도전은 어려운 거죠. 네. 그리고 자기 점수에 소신껏 썼다가 아 이거 높은 애들이 내려오면 그냥 밀리는 거니까 안정의 조합. 그러니까 올해 꼭 가겠다고 하는 친구는 가나군의 전략을 마지막까지도 눈치작전 네. 자기 점수 계산해야 되고 맞습니다. 근데 이제 다니면서 반수 고려한다. 반수 많아요. 의외로. 맞아요. 네, 반수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대학생은 되고 싶은 거야. 4월에 생맥은 마시고 싶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똑같은 수학책을 내가 2월달부터 펴서 공부하기 싫은 거예요. 뭐 이런 친구들은 일단 반수니까 하나는 합격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우리 주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정말 안정인가. 다시 또 살피고 또 신중하게 고려해야 되는 거고 사실 이제 마지막 전략이 의외의 변수인데 네. 나는 내년에 갈 건데요. 근데 올해 경험상 제가 가군, 나군, 다군에 이제 이럴 때 쓰는 그 용어가 있어요. 우주 상향할 거예요. 아, 우주 상향. 우주 상향. 아, 네. 미사일을 쏘는 거죠. 네. 초월적 전쟁. 네, 초월적. 네. 그래서 점수 구조 말하지 마세요. 뭐 이런 거. 네, 네. 이럴 수는 있어요. 선생님 그 보면요. 우리가 이제 가군, 나군, 다군을 이제 아까 군별 조합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 아주 간단하게만 아주 간단하게 이제 팁을 하나 드리자면 가군, 나군, 다군에서 우리가 이제 뭐 매우 안정에서부터 매우 불안까지 매우 안정, 그다음에 안정, 뭐 적정, 그다음에 불안, 매우 불안이 한 다섯 가지 정도 척정을 척도를 좀 둔다면은 네. 뭐 5점에서부터 1점까지 점수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안정, 매우 안정, 매우 안정 나오면 세 개를 다 하면 15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매우 불안, 매우 불안, 매우 불안 나오면 1점이에요. 전체 1점에서부터 15점의 점수가 있으면은 전체 내가 이제 가군, 나군, 다군의 점수를 합산해 봤을 때 어느 정도 점수에 오느냐. 적정, 적정, 적정이면 3점, 3점, 3점이니까 9점이에요. 네. 9점 이상이 돼야만이 전체적으로 가나다군 지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전 재수 안 할래요. 그러면은 그렇죠, 그렇죠. 9점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네. 또 네. 하나 이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네. 보통 이제 모집 단위에서 대학하고 학과만 딱 보잖아요. 네. 근데 보통 학생들이 그 추가 모집 발표가 잘 안 나오고 빠지지 않는 그 있어요. 학교의 학과들은 특징이 뭐냐면 이 교육과정 안에 단지 전공에 대한 교육과정뿐만이 아니라 이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네. 복수전공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자격의 취득이나 아니면 어떤 다양한 해외 교류나 네. 이런 것들이 폭이 넓으면 학생들이 여기에 그 기회가 굉장히 많이 주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빠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네. 학생들이 네.
사실은 그 점수 숫자에 대한 전략도 필요하지만 본인이 후보로 갖고 있는 네. 대학과 학과의 교육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 충분히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네.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심리를 꿰뚫을 수 있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뭐 입시가 복잡하다, 어렵다. 야, 이렇게 정시가 어려운 줄 알았으면 정시까지 기대하지 않았겠다라고 자포자기하는 수험생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수시는 진짜 깜깜이죠. 맞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네. 지원하는 거고 뭐 이렇게 쓰는 건데 정시는 정말 공부하면 네. 보이는 네. 부분이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큼 합격의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우리 학생들이 아, 이 말을 잘 못 알아듣겠다. 그러면 방송의 장점이 뭐냐? 돌려봐요. 설명회를 네. 온라인으로 다 올려놨어요. 그러면 그걸 다 듣고 있기가 무리가 있다. 그러면 전략 파트만 집중적으로 돌려봐요. 네. 이러면 이제 저희가 나누는 얘기들이 좀 와닿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는데